청주 구도심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신개발지구로 줄줄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옮겨가는 지역은 새 상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구도심은 더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이달 초 청주 성화지구로 사옥을 옮긴 한전 충북본부.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구도심인 우암동에서 직원 150여 명이 모두 이전했습니다. 성화동에 새로운 둥지를 기반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 물론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바로 옆에는 농협 충북본부 신사옥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4%로 내년 6월이면 국문로에 있던 은행 창구와 인력까지 모두 옮겨오게 됩니다. 일정에 맞춰서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8월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에. 성환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청주우체국은 무려 119년 만에 율량동 택지개발지구로 다음 달 사옥을 옮깁니다. 공공기관이 옮겨온 지역들은 기대감이 높습니다. 여기 이제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오를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반면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이전하면서 구도심 상권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상인들도 또 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쪽 상권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생활권이 바뀌고 인구가 옮겨가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